손 드시면 마이크 열어드릴 텐데. 예. 주차하실 분은 손 들기 해주세요. 네, 손 네, 들기 손 들기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아까 다듬아, 스피치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유비타? 마이크 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네. 다듬아 스피치. 선생 투쟁 누르면? 예, 지금 스피치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자자 볼진인. 나 산바이찬 우타 부흔 인 өглөөний мэндийг хүргэе. Дэлхийн дээр тахан сууга нийт тамичудаа амжилт хүсье. За тийм Монголоос төмий битэбэ татмаран байгаа. Интернет цангаага бүгд компани татгаадсоо 2019 оны 12 сард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애터미 모든 회원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хэрэглэгч гүшүүдээ бүртгээд ингэж байж байсан. Энэ соёлоор шийдэгдэх байсан. Тэгэхээр эхний бижэнийг бүг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 Чонд канаусаар хийсэнсэнда. Тэгээс өгдөө.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ажлаасаа гарангуйтаа эхний бижэнийг бүгд Европ харуул. Огт ажиллах хэрэггүй. Компанийн хамгийн том эхтүмийн компани алсын хараан маш их таалагдсан. Бид нар одоо төлөв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ажиллаад ямар ч нөгөө хинд ажилдгаас илүү өндөр цалинг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цалин урамшууллыг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айгаа нь маш их таалагдсан байгаа. Тэгээд Монголын өрийн бие ноомын ягцаагүй бол Канасава энэ өсө ямбон энэ том учраас команда үүсгэж байгаа. Компанда өнөөдөр бол эксченж зэтгэж ажиллаж байна. Тэгээд агуулт маань Монгол улсад албан ёсоор нэгдснээс хойш 2 сарын дараад нараараа солилцсон. Тэгээд үүсгэж байгаа. Sales master цолыг би 6 удаа дайрцсан ингээд явж байгаа. Sales master сонсох. 네, 감사합니다. 바두마 사장님,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오토 세일즈 마스터만 돼도 몽골에서 고위직 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애터미입니다. 네,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빨리 다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몽골에서도 해외에서도 오토 핀을 여러분들 빨리 다시는 것이 리더스 클럽 빨리 가시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애터미 정말 좋다 하고 시작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할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정도가 되면 웬만큼 비용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내 파트너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한 노력을 나의 좌우에 퍼부으셔야 됩니다. 저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빨리 됐거든요. 근데 빨리 되니까 리더스 클럽도 빨리 갔어요. 근데 그 비결은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 얼마만큼 일을 해내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수입이 안 될 때 또는 좀 안 되나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할 때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애터미 시스템에 100%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이 좀 뭔가 잘 안 풀린다 싶을 때 막 사람을 만나러 가지 말고요. 모든 시스템의 앞자리에 딱 앉으셔야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줌에도 일찍 들어오시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백투드 베이직,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공부하면 거기서 답을 다 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어떨 때는 오늘도 이제 오면서 막 글로벌 분과위 줌도 하고 막 바빴는데요. 내가 바빠서 좀 이렇게 부족하다 이럴 때는 강의를 더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애터미의 지속성의 실험실 초뷰카 시대에 보면 어떤 정상에 가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을 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다 보면, 어?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우리가 그 정상에 가는 길은 뭐죠? 나침반이 있어야 돼. 나침반. 내가 지금 서 있는 데가 남쪽인데 북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남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나침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나침반이 애터미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 나침반이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 지금 ABI, 예, 애터미 비즈니스 인비테이션, 초대자와 같이 들어야 돼요. 예, 그냥 들어보자. 그리고 애터미의 모든 프로그램, GSMC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4월부터는, 4월 초부터는 뭐 하죠? 슬림바디 챌린지. 건강한 사람도요, 저도 체중이 많이 안 나가요. 그래도 이번에 할 거예요. 더 건강해지려고 몸속에 노폐물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팀이 함께 애터미가 제시하는 모든 나침반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100분 활용하셔야 돼요. 예, 나는 이건 하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안 해 이게 아니에요. 100% 다 활용하시면 그렇게 하는 파트너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센터를 차렸기 때문에 제가 더 플러그인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시스템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애터미 당연히 해주지가 아니거든요. 타사들은 우리가 개인이 직접 해야 되고요. 그룹장이 직접 해야 돼요. 회사가 해주지 않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밥을 밥상을 차려서 꼭꼭 씹어서 입안에 넣어줘요. 근데도 안 씹으면 애터미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반은 모든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200%, 300%. 그 방법은 죽기 살기로 참석하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기. 네. 그뿐만 아니라, 예.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때문에. 내가 이유가 많으면, 파트너는, 내 이유가 10가지라면, 파트너는 20가지, 100가지가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성공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이 지구상의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하는 건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건 없어요. 가다가 좀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잘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 비결은 얼마만큼 내가 안 될 때, 어렵다고 생각할 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끊임없이 애터미 시스템에서 지속했느냐. 내가 이 일을 지속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세미나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안 들어오시는 분들, 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분들은 1년 후, 2년 후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다 들은 소리야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 다 알아. 우리 스폰서만 얘기 맨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 똑같이 들리는 분은 내가 일을 하지 않거나 내 비전이 떨어져 있을 때 똑같이 들려요. 스폰서가 똑같은 강의, 우리 단장님이, 총장님들이 똑같은 강의를 해도 내가 달리 들린다면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얻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장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동계산하지 말고 매일매일 해야 될 1320, 한 사람 하루에 세 사람에게 쇼도 플랜하고 세 사람 만나고 20콜을 한다. 20콜. 20번 전화하는 거예요. 20명에게.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 안 된다. 힘든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김연숙 로얄 마스터 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호, 애터미는 다 성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30%가 있다 했어요. 그 사람들 성공 못한다 했어요. 왜 못하느냐? 게으른 30%는 성공 못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게으른 30%는 어떤 경우라도 이유를 대는 거죠. 오늘 아기가 아파서, 오늘 누가 어떻게 해서, 나 오늘 남편이 놀고 있어서, 나 오늘 뭐 감기가 들어서, 때문에가 아니라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빠지지 마는 게
여러분들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누가 안 하겠어요? 이런 작은 거에서 승부가 나요, 애터민. 작은 거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뭐 큰 걸 막 왕발이 대발이를 잡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하는 1320, 매일매일 하는 시스템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 그걸 꾸준히 지속하는 거. 내가 만약에 10번을 참석했어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10번을 참석했어요. 근데 11번째 못 갔어요. 근데요, 그 11번째 못 간 거 10번 간 거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곱수의 법칙이에요. 10번 가고 곱하기 제로 안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제로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 1로 시작해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거다. 저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생겼을 때 빠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빠지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오해가 많더라고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많더라고요. 말을 알아들으려면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그리고 내 세포에 프린트를 해버려요. 프린팅 해버려요. 내 세포에. 어떤 분은 이렇게 스폰서님 강의하라 하면 나 강의 못해요. 제품 강의 못해요. 마케팅 플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프린팅 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들으면요.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안 들은 거겠죠? 그냥 건성건성 나 다 들었어. 다 알아. 네. 에이즈보다 무서운 병 다 안다병이거든요. 네, 에이즈보다 무서운 병 다 안다병.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시스템에 착 들어와서 머리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확 젖어버려. 그러면 애터미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때도 더 열심히 해버려.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더 열심히 해버리고 더 많이 투자해. 내가 지금 수입이 없어도 더 많이 막 지방도 뛰고 해외도 뛰면 비용이 들겠죠. 더 열심히 해버려. 그러면 어느 날 빵 터져버려. 빵 터져버려. 안 된다고 게으르고 늦잠 자고 아직도 이 시간에 방 안에 있고 해외는 시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국에서 아직도 방 안에서 탑 글로벌 조회를 방 안에서 듣고 있다면 내 파트너는 들어 누워서 듣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미쳐서 뛰어다녀야지 파트너가 근근히 나오겠죠. 집을 집 밖을 나오겠죠. 파트너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리더는 앞장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앞장서 가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좀 피 터지게 하기 때문에 먼저 그 정상에 가고 파트너들을 정상으로 당겨서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애터미의 나침반, 내 방향을 결정지어줄, 내가 방향을 약간 잘못 가고 있을 때 방향을 정확히 잡아줄 나침반은 모든 시스템이다. 스폰서 시스템이다. 스폰서 시스템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빠지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은요. 1년 후, 3년 후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내가 왜 지금을 못 가지?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나침반을 딱 잡고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내 파트너에게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운전해가지고 애터미 파크를 왔어요. 지금 오늘 오후 1시부터 센터장 워크숍이 있어요. 서울에서 하고 오면 늦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제가 또 주간이라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왔어요. 왔는데 오는 길에 또 한국 시간 아침 9시에 목이 마르네요. 운전을 하고 와서 한국 시간 아침 9시에 글로벌 분과위원회 줌 회의를 했어요. 막 해외까지 미국은 지금 새벽 시간인데도 막 들어와가지고 줌 회의를 우리 총장님들이 글로벌 분과위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 우리 몽골에 좀 아직
다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도 다 했고요. 그리고 독일이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컨디션 조절도 하셔야 돼서 이제 10월에 두바이 세계 직접 판매 협회 카운슬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DSA 회의에 참석하세요. 그 가시기 전주에 10월 9일부터 독일만 방문하셔서 독일에서 석세스 아카데미 그랜드 오프닝을 10월 9일에서 14일 동안 계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본사 직원들이 독일 쇼핑몰 오픈을 지금 가서 많은 직원이 붙어서 지금 쇼핑몰 오픈을 올인하고 있어요. 4월 말에 오픈할 계획이에요. 쇼핑몰 오픈 4월 말. 늦어도 5월 초.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유럽도 많이 오시고요. 쇼핑몰만 오픈되면 직급 가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랜드 오프닝은 회장님 오시면 하고 네, 석세스 아카데미 하고 그래서 독일이 이제 4월에 4월 말에 또는 5월 3일쯤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해외가 왜 없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제가 목에 뭐가 좀 걸려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목에 걸리네. 내가 왜 해외가 안 나오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내 할 일, 매일매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시작할 때는 해외 매출이 5%, 10%, 국내 매출이 90%였어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죠? 해외 매출이 90%, 한국 매출이 10%라고 하셨어요. 왜요? 해외는 100개국 열릴 거잖아요. 한국은 우리나라 하나잖아, 남한만. 당연히 90%가 열리겠죠. 여러분들의 인맥의 인맥. 내가 내 라인이 해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달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달리면서 매일매일의 내 성과를 체크하셔야 돼. 내가 오늘 좌우 라인에 몇 포인트를 했는가? 내가 오늘 부족한 부분은 가상도 띄우고 내가 빈 거를 조금 부족할 때는 자가 소비를 하세요. 30대 15만이면 15만 포인트 자가 소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파는 거예요. 전달하고 나도 쓰고 빙고는 하루라도 앞당겨서 빙고를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빙고를 아유 10만 포인트 부족하네. 토요일까지 하면 되겠네. 노. 어제 날짜로 하셔야 돼. 빙고를. 그게 비즈니스예요. 어제 날짜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가상 띄운 거 오늘 띄워야 되겠다. 내가 20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해모임 도전. 네. 저도 오늘 오는데 파트너가 단백질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소비자들이 좀 많아요. 근데 다 관리가 안 돼요. 로얄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소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빙고 맞으면 돼. 아니에요. 빙고는 어제 날짜로 맞아. 맞고 또 이번 주에 한 번 더 맞아.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토핀을 빨리 다는 비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문 받고 밤마다 막 택배 포장해서 그 다음날 막 택배 붙여주고 쇼핑몰 주문하고 막 그렇게 계속 뛰었어요. 근데 그때 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뛰었을 때 어느 날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200만 원이 되는 기간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는 기간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왜? 그동안에 달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뭐야 나 아직도 수입 안 되냐고 멈추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쭉 내려가 버리죠. 애터미가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월 5천만 원 1억을 받는 일인데 3대 상속되는 일인데 3대를 계산해 보면요. 천억짜리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피가 나게 하셔야 돼요. 돈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대충해요. 돈이 안 되는 분들 보면요. 대충해요. 아기가 아프다고 출근 안 해. 마누라가 아프다고 출근 안 해. 대기업의 임원이면 그렇게 하면 바로 오늘 잘려요. 내가 기업의 오너다 하는 마음으로 이유 없어야 돼. 이유가 없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어쩔 수 없겠죠. 본인 사망 시 그때 참석 못하는 걸. 그 외에는 다 참석해야죠. 스케줄을 관리해야죠. 예. 저도 어머니 병원에 계속 90이 다 되셔서 들락날락해요. 병원에. 그런 부산에 일주일 동안 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서울에 저는 살면서. 일주일에 세 번을 부산에 가도 줌 미팅 뭐 또는 저의 모든 일과 100% 참석해요. 병원에서도 줌을 열었어요. 왜? 내가 기업에 내가 사장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신데도. 퇴원을 시켜놓고 집에서 또 퇴원을 시키고 집 정리를 하니까 저녁 7시가 됐어요. 8시에 또 줌 미팅이 있어요. 엄마 지금 또 회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래요. 또 회의를 하는 거냐. 밥 좀 먹어라. 그렇게 해도 아픈 사람을 옆에 두고도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려고 이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라고 생각하니까 빠질 이유가 많아지고요. 이유와 핑계와 내가 타협을 하는 순간에 나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한번 빠져보면요. 아, 빠져도 괜찮네. 예. 근데 안 빠지고 계속 가다 보면요. 내가 이 메모리가 되고 내 세포에 프린팅이 되면 빠지면 큰일 나겠다. 내가 오늘 한 가지를 잃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에서 미쳐서 참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를 만나서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치신도 많이 나고요. 은행들이 막 도산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못해요. 인공지능이요.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아세요? 저랑 대화를 하면 챗GPT가 있어요. 저랑 대화를 하면 내 감정까지 읽어버려요. 내 감정까지 읽어버려요. AI가.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능가할까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생각보다 오래 살고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150살까지 산대요. 그 아이들의 직업은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둘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세계 일주 시킬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찾아와. 그러면 아들이 세계 일주하고 아마도 할 걸 못 찾을 것 같아요. 엄마, 아우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벤처기업을 창업해선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그럼 간단하죠. 애터미에. 여러분들 아들들이 엄마의 제일 엄마 바로 엄마의 직대로 있죠. 그죠? 엄마가 열심히 한 덕분에 아들은 전 세계 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빙고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대실적에서 엄마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서 우를 자신의 우를 할 수 있도록. 예, 안 하면 돈 못 버는 거죠. 우리 세대 엄마들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들을 굉장히 걱정해요. 아우 제가 5월 달에 승진 안 하면 나와야 돼. 이런 걱정 하거든요. 박사급들이. 저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애터미 하면 되죠. 엄마가 로얄인데. 애터미 하면 되죠. 네. 정말 애터미는 여러분들 꼭 초뷰카 시대를 꼭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책을 다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많이 보는 비결은, 잘 보는 비결은요. 목차를 보시고요. 소설은 순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내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으면 재미있어요. 예, 애터미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인 거예요. 애터미가 왜 100년, 300년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저는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어요. 첫 번째 읽을 때는요, 좀 바빠가지고 건성건성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아 그냥 좋네 그랬어요. 이번에 세 번째 읽고 오늘까지 다 읽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읽으니까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와, 애터미가 경영학 교과서에 실려서 이런 이런 기업이 내가 어떻게 애터미를 알아보고 내 자식 3대까지 주는 이 비즈니스를 똑똑한 엄마가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는 거고 당당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영리더들 30살 뭐 20대 30대 우리 영리더들 자기들은 있잖아. 정말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근데 대충 하면 되겠어요? 내가 애터미가 100억 엄마든 아빠든 외갓돈 다 빌려서 100억을 들은 벤처기업이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빡세게 해야 돼요. 빡세게.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우리가 뭐 따로 공부할 거 있나요? 애터미의 모든 GSMC부터 ABI부터 모든 시스템, 석세스 아카데미 그 공부를 피가 나게 하시면 월 1억을 받을 수 있대요. 세상에 내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이걸 공짜로 주니까 그냥 대충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다가 에이 이번 달에 20만 원 들어왔네. 에이 20만 원 놓치면 이래. 이번 달에 빙고 한 번 맞았네. 설렁설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애터미 뭐 수요 글로벌 조회 맨날 듣는 거야. 빙고 한 번 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얘기를 못 듣고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못 받은 그 사람은 떠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내가 어렵고 잘 안 될 때일수록 내가 정말 빠지지 말고 나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애터미를 어렵게 하느냐. 나를 만들어 놓지 않고 교만한 거죠. 나를 만들지 않고 남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남이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 알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스폰서와 함께 가고 스폰서를 잘 활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내 소비자든 내 파트너가 묻는 말에 100%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답요? 어떤 답? 그 네, 파트너가 네, 귀가 열리는 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파트너가 귀가 열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내공이에요. 내공. 이 시스템에 참석해서 내 내공이 쌓이고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됩니다. 모여서 이게 나의 실력이 되고 내 그게 내 재산이에요. 애터미는요. 그 재산만 있으면 100% 성공이에요. 뭐야 나 이렇게 맨날 출근했는데 석세스 아카데미 세 번 가봤는데 6만 원 들어왔네. 에라 모르겠다. 천천히 하자. 스폰서가 뭐 하겠지. 그런 사람들 다 집에 갔어요. 제 파트너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사업답게 애터미답게 하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에이코아 중에서도 매일 15분 책 읽기는 에이코아 다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성공의 8단계 오늘 내가 뭐가 빠졌냐. 상담이 빠졌네. 스폰서한테 전화해야 돼. 카톡 넣어야 돼. 에이코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15분 잠들기 전에 비몽사몽일 때 그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이 나의 버킷리스트 생생한 꿈을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 내일 만날 홍길동이는 어떻게 내가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화장품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어떤 스폰서와 함께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애프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분을 어떻게 초대해야 되겠다. ABI를 내 이 친구와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요. 책 15분 읽고 15분 전략적 사고를 하는 나를 훈련을 시켜야 돼. 트레이닝 하셔야 돼. 생각을 자꾸 하면요. 내 이 사고력이 굉장히 증가돼요. 증폭돼요. 아무 생각 없어. 대충 해버려. 몸만, 팔다리만 아프거든요. 뒤지게 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친구에게 뚜껑이 확 열리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일 만날 사람들 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그 사람이 와 사장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내가 내일 센터 갈게요. 하는 거를 상상하시는 거죠. 내가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이번 해처에 할 일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할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해 생각해 생각을 하면서 잠들어 버려. 소금정으로. 네.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저는 꼭 여러분들이 몸만 꽁꽁 뛰지 말고 생각을 해. 우리 애터미 사원의 생각을 경영하라 했잖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 예. 그래야만 넥스트 다음 단계가 연속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비행기가 어느 날 빵 떠버리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고생하는데 애터미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사람 밖에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가지불 안 하고 이 정도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을 누가 주겠냐고요. 앞으로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로 가고요. 애터미는 only one이에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도 못 만들어요. A사도 못 만들었잖아요. 글로벌 원 서버로 전 세계로 가버려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미쳐서 뛰어버려요. 동계산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번에 내가 비용을 20만 원 썼는데 6만 원 들었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맨날 6만 원. 그 6만 원도 안 들어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일의 양에 매일매일의 일의 양, 일의 질,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 내가 빠지지 않게 매일 점검하기. 그게 저는 리더스클럽, 로얄클럽, 임페리얼마타 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탑가족들 모두 정상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